오늘 저는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살아가는 게 어떠세요? 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무색할 만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계시죠. 많은 것이 무너져 버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의 무너짐이 반복될수록 더욱더 큰 절망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소망과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믿음을 가진 자일수록 그 절망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란 게 없으면 그냥 이 절망을 그냥 한 번의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에 그 절망을 이겨내고 또한 그 절망을 뛰어넘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보려 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망이 그래서인지 더 크게 느껴지고 마치 이 권투에서 보면 카운터 펀치를 맞는다고 하죠. 더 큰 무게와 이 어떤 내 인생을 우겨싸우는 큰 압박처럼 느껴지기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현실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계획들이 무너지고 실패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더 절망거리게 돼요. 여러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많은 경우들을 보게 돼요. 많은 청년들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고 회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 중에 또 몸이 아프거나 또 가족이 큰 질병으로 고생하는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술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기약 없는 그 공연이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제 다시 열리는 줄 알았더니 그 공연이 또 취소되고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서 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려 있을까, 무너져 내려갈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무너지는 상황도 무섭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인데, 그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무너져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의 다짐이 무너지고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파이팅 넘치는 그 태도가 무너져요. 여러분 꼭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와야만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 닥쳐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서 현실은 그럭저럭 입에 풀칠하며 산다고 하죠. 현실은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가는데 이미 마음이 무너져서 앞날은 볼 것 없이 그냥 무너진 인생으로 그렇게 예고된 무너짐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너지는 현실 앞에 그 현실을 마주하는 태도가 분명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릇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하게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똑같이 지나가지만 그 현실과 상황을 마주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기록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내 생명,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고 있기에, 마음을 붙들고 있기에, 동여매고 있기에 여전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현실은 동일하게 마주할지 몰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고 마주하는 태도,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진리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이렇게 소개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됐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이게 은혜죠.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을 입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니시는 그 직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조직에서 가장 큰 권위자를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게 뭐 사장님이 될 수 있고 뭐 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팀장님, 과장님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가장 큰 권위자. 여러분 그 권위, 저는 담임 목사님? 아, 네, 아무튼 여러분 그 가장 큰 권위자에게 내가 미운 털 박혔다고 생각해봐요. 그 가장 큰 권위자가,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안 하다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 그 처신을,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을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아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여러분들 미운 털 박혀가지고 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불편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아요?
그분을 어떻게든 피해 다니고 싶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눈치껏 그 직장을 나가는 게 능사 아니겠어요? 거기 버티고 있어봐야 눈치만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지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간다는 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떠올렸던 그 상상 이상의 불편함과 인생의 불안정함을 초래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모든 불안과 불안정함을 깨끗이 씻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전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관계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있다고 싶지다. 마이너스 10이 원수예요. 플러스 10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제로만 돼도 감사한데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10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역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역전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역전은 분명 믿음에 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역전하시거든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기가 막힌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들로 삶을 수도 없이 역전시키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꼭 상황이 역전되는 것만 꿈꾸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역전되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은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 마음에 이전에 없던 탐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여전히 내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을 마주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는 역전을 꿈꿔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현실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고 견지해야 될 사실은 바로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근본의 고백인 것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파트너가 누군지 짐작이 되세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렇기에 결코 보잘것없는 시시하고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도 많은 손길들의 섬김 속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주로, 연주로, 누구는 노래하는 자로, 누구는 미디어를 섬기고 기계를 만지며 카메라를 만지면서, 누군가는 이 예배가 세워지기 이전에 또 다른 것들을 작업하면서 이 예배에 나오는 분들 섬기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대개 이렇게 이 강단 앞에 서는 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기 식상이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눈에 띄지도 않 채 그저 뒤에서 묵묵히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감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시골 교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강단에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물을 늘 올려놓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저에게는 그런 몇몇 분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분은 그냥 오로지 그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아서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늘 그분은 정성스럽게 이 깨끗한 물잔에 시원한 냉수 한 모금을 담아서 그걸 강대상에 올려놓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걸 누가 대단하다고 여겨주겠습니까? 그걸 누가 보라고 하는 것이겠어요? 교회에 일찍이 도착해서 그냥 조기컵 하나 놔도 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그 모습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저로서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는 저나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는 일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직 무엇 하나도 섬기는 일을 이렇게 주저하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무언가 섬기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았고 그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는,
내 안에 인풋, 그것만을 오늘도 간절히 바라면서 서실 것이 아니고 무엇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경험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고 말씀을 기록하지만 실상 이걸 하다 보면 하는 사람은 깨달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 없어도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나란 사람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은혜를, 감동을 같이 나누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결코 소홀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가 하나님께는 아주 아주 큰 섬김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서 충성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섬기며 우리 순장님들, 스텝팀들, 예배팀들, 찬양팀들 너무너무나도 축복하고요. 그분들의 섬김이 있기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또한 든든히 세워져감을 감사하면서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한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제가 오늘따라 자꾸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내노라는 세상의 CEO들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같이 동역합시다. 저 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그냥 와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대화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사람을 통해 되게 말씀하시죠. 우리 일을 섬깁시다. 저는 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그냥 와서 있기만 하세요. 요즘에 잘 나가는 CEO 제가 세상 물정 잘 몰라서 그 누구죠? 그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사장님 이름 아무튼 앨런 머스크 그분이 와서 동역하자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와서 있기만 하세요. 제가 책상 들여놓을 테니까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은 앞으로 콜링 안 할 테니까 어디선가 야유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하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자격 없어요.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 내가 안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내가 스스로가 자꾸 내 그 인정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를 세우셨다는 거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종종 청년들과 대화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으면 이 상황이 오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청년들이 아,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른 거지 하나님이 부른 건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한치 오차 없이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아무개 지체를, 형제를, 자매를 인정 안 했으면 오늘 제가 이런 말도 하게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다 경우의 수를 제쳐두고 오늘 이 시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일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누군가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안 주느니만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은혜 괜히 줬다, 야 쟤는 내가 안 주느니만 못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인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오늘 말씀에 기록된 표현을 빌려 쓰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처럼 안 살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해서 힘써 애써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영역들이 있으세요? 오늘 사도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남에게도 꺼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누구에게도 비방받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덕이 되도록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이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 전 이게 지금 표현이 익숙한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부여하셔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텐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가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날로날로 성숙해갈수록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목사님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하면 지옥 가나요? 그건 죄인가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변호받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다. 저도 일말 동감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지옥 간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는 구원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우린 천국에 이를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양태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요. 누구는 죄라고 말하고 누구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항상 마음속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보다 피부치로 와닿는 것이 아마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기준, 저는 그것을 성령께서 제안해 주신 기준이라고 여기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하면 그게 비록 성경에 문자적으로 적힌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안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납해주는 길을 가는 건 별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열심히 때를 써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컨펌 도장을 받듯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는 길이라고 표현해요.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직장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기뻐하는 곳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것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지금 이 이성과 이런 데이트를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용납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의 감정들이 하나님이 용납해 주고 계시는 생각과 마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엉뚱한 행동한다고 당장 벼락이 내리쳐서 내 인생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할 수는 있겠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길로 가니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너무 때를 쓰고 진정이 안 되면 별로 마음에 썩 내키지 않지만 그 자녀가 원하는 걸 줄 수밖에 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 이거 먹으면 이빨 썩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주게 돼요. 너무 뗐으니까. 그렇다고 걔가 그걸 먹는다고 저와 그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속상하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다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인데 제가 조금 심각한 얘기를 드릴 수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새롭진 않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며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에는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삶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자 띄워놔주세요. 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살고자, 그렇게 살고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누구 한 사람 예배되는 사람 없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이 뭐라고 기록해요? 모두
핍박을 당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마찰과 불협화음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이런 말씀에 잘 아멘 안 되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한다.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근데 주님이 너무 놀라운 자비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지난 과거를 보면 그 과거가 얼마나 찰나의 순간이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깨달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끄러웠던 실수와 그 모습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잠깐이었는데, 정말 그 잠깐이었는데 내가 왜 그 생각했을까? 어떤 분들은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괜히 승질머리 못 이겨가지고 회사 뛰쳐나와서 지금 더 고생하네, 그런 현실적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걸요. 그때 그거 조금만 참을 걸, 그거 성내는 거, 나 그 회사 동료를 안 다퉜으면 되는데, 그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내 화를 주체 못해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내 인생에 오점을 남겼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청년들 중에 60년, 50년 이상 산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연수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이치들을 감각적으로 깨닫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센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느끼고 캐치할 센서를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부음바되어서 지어진 몸이기 때문이에요. 짐승들은, 동물들은 느끼지 못해요. 그것이 영적인 진리라는 것, 가치이고 영적인 어떠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느껴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물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교훈쯤이라고 여기고 인생의 철학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이루어지는 감각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입장, 천년이 하루 같은 분, 판타지 같은 이야기죠. 천년이 하루 같은 분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건 더 얼마나 점 같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점에 점도 안 되는 순간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놀라운 위로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근데 그마저도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그러니까 너희들 주눅들지 마라. 베드로전서 그래서 4장 13절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선포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매주마다 봉헌송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기뻐하라. 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거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해. 이런 게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도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열고 하자면 다 9개나 돼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그 일꾼으로 지내는 삶엔 이러한 고난들이 따라요. 이게 잘 세우면 열 가지인데 맨 앞에 많은 인내, 이 뒤에 있는 아홉 가지 인내가 그 많은 인내를 일종의 수식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아홉 가지의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인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고난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인내, 인내. 많은 인내. 그게 배고픔이고 수고함이고 궁핍이고 뭐 환난이고 갇히는 거고 매맞는 거고, 무슨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지 너무 소름돋도록 느껴지지 않나요?
시대는 갈수록 세상은 갈수록 인내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세상이 돼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누군가한테 편지를 보내면 3, 4일쯤 기다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야 되는 세상이었으니까. 3, 4일쯤 걸리는 거 기다리는 거 괜찮아요. 물건 하나를 사도 택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뭐 택배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거 물건 사려면 저기 멀리 도시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도시를 아무 때나 갈 수 있냐? 어느 때는 정말 1년 연간 계획 짜듯이 내가 그때 가서 사와야겠다. 그럴 때도 있었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에게는 대전이 이제 최고의 도시였는데. 대전 지하상가. 핫플레이스였어요. 서울 명동 같은 데는 저에게는 어디 뭐 달나라 같은 곳이었고. 대전 지하상가를 매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연간 계획이었어요. 친구들과. 거기를 방문하는 일은 연간 계획. 지금 집에서 클릭 한번 하면 대한민국 웬만한 땅에 진짜 오지가 아닌 이상 일주일 안에는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내가 점점 바닥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아, 저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육아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여성분들이 존경스러워요. 물론 우리 남성분들도 육아에 동참하는 분들 계시지만, 근데 제가 그 아내를 존경하면서 동시에 비례적으로 커지는 존경심이 누구를 향한 존경심인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님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아내와 이 시대 여성들을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전에 5남매 7남매는 어떻게 키웠을까? 뭐 그냥 막 키웠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분들의 정신력이 보통이겠냐고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내가 갈수록 바닥치는 거예요. 못 기다립니다. 못 참아요. 아니 삶의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도 그런데 영적인 인내, 믿음의 인내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클릭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도착해야 되는 로켓 배송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구도 그렇게 응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열거하면서 앞에 마치 이 머릿돌처럼 딱 놓은 단어가 뭐라고요? 인내다, 인내. 인내하면서 가는 거다. 그런데 또 놀랍게요. 사도 바울이 마치 의도라도 한 듯이 뒤에 이것들을 이겨냈던 자기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6절, 7절에 똑같이 그 이견의 비결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리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있는 고난들을 이겨냈던 그 인내와 더불어서 그것들을 인내하게 했던 그 요소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내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외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내 안에 내면적인 어떠한 마음의 강한 힘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인내하려고 하세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이 성령의 능력 더불어 그리스도의 성품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욱더 충만히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 9, 10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오요, 비난과 칭찬의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아멘 할 수 있죠.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지지 않나요? 이번 한 주간 90일의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중에 주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의 온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한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다. 아, 저는 지금도 제가 말하면서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성취되어야 됩니까? 그게 믿음의 증거고 능력입니까?
아니, 성경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산을 좀 옮겨줘서 저기 멀리 있는 저 그냥 야산이 내 땅이 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걸 믿음의 능력으로 여기세요. 그 목사님이 뒤에 붙인 말이 저는 더 너무 놀라웠어요. 만약에 정말 이게 소원의 성취가 믿음의 증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천년만년 장수하기를 꿈꾸고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내 눈앞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비규환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세상은 완전히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여기가 지옥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이상 우리는 천국을 소망 왜요? 여기서 다 부자고 다 돈 많은 사람을 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거기 가고 싶지도 않고 여기가 천국인데 근데 실상은 크게 지옥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의 성취 내가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게 다 일어난다고 우리가 가정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한 사람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다 소원 들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회장되고 싶으면 누가 사원을 하고 이거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역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뭐 하는 것 같으나 뭐뭐다. 뭐뭐 하는 것 같으나 뭐뭐다. 여러분 이건 세상적 논리로 말하면 하나도 앞뒤 안 맞는 말이고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고 선포이고 고백인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다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내 삶이 지금보다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 성공하신 다음에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왜 잘 되고 싶으세요?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 떠오르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요. 나도 좀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요. 여러분 근데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뻐요. 부모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자식이 뭘 하든지 간에 얼마나 성공했든지 간에 아니 이미 그것보다 말로 할 수 없이 큰 사람인데 여러분 가난한 집의 부모는 자식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어요.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수백조 수십조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한 10억 벌었다 그거 기쁠까요? 근데 걔가 그 10억 버느냐고 온갖 불법과 탈세와 불의를 다 저지른 거예요. 그 부모가 행복할까요? 그냥 건강한 게 행복하겠죠. 부모의 뜻대로 살아주는 게 행복한 거겠죠.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그분 부족함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여기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흥미 갖는 줄 아세요? 자기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 흥미의 끝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날 성공한 스토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그게 온전하지 못한 건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 깨달았어요. 물론 하나님 믿으면 잘 돼요. 복 받아요. 성경에도 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부자의 삶으로 이끄시는 삶하고 모두가 부자 되기를 욕심 가운데 추구해서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이에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냐면 더 실감나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 다 무너지는데 그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다 주저앉고 다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바쁜데 그 사람은 웃고 있는 거예요. 웃다 못해 지쳐있는 사람들 향해서 용기의 말을 건네요.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사람들이 궁금하죠. 궁금해 미치겠죠. 너는 대체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너 멘탈이 강하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대개는. 그게 정말 심한 사람들은 너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너 현실이 눈에 안 보여? 그렇게 비아냥 되기도 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로 설교 때는 오늘 못하겠지만 제가 우리 아까 MC들에게 얘기했던 저의 예전 이야기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아무리 스펙이 완전하고 내가 엄청 잘 나가도요, 사람들 누구 한 명 저에게 야, 너 인생의 비결이 뭐야? 라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정말 무너지는 것 같고 내 모든 계획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셨는데 그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 제 주변에 지인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좀 낫니?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 스토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의 길을 올곧게 갈 때 하나님은 그로부터 영광 받으십니다. 그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이고 무너지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이세요? 무너질 것 같으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버텨요. 인내하고 견디세요. 견디세요. 견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견딘 거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단의 속삭임을 제발 좀 끊어내고, 여러분 듣긴 싫은 소리 있으면 아 이렇게 하죠.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저 진짜 그런 적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큰 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버티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다는 걸.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사 우리의 풀려버린 고삐까지 억지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다르게 말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팀장이고 과장이고 승진하고 사장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가 100억만큼이 있든 한 푼 없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린 성도예요. 세상이 무너지죠. 그리스도 교회가 엄청 욕먹고 핍박받죠. 그 너무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거 안 잃어버려야 다시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있고 무너진 거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것마저 다 내팽개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잊지 마시고 상황이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십시다. 그